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요새 세상 돌아가는 사정, 세상 이야기를 서두에 잠깐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5월 10일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왜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고 다른 데로 옮기려 하느냐?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관점은 대통령 당선자나 여권에서 직접 말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옛날에 북한의 특공대 30명이 1월 21일에 청와대를 폭파하고 박정희를 암살하려고 난파된 적이 있습니다. 121 사태라 그러고 그때 한 사람이 생포되고 28명은 사살되고 한 사람이 북한으로 살아 돌아가서 그 사람이 장군에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한 사람 생포된 사람이 김신조인데 목사가 됐지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지요. 그 죽은 사람이나 김신조나 청와대의 상세한 도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 그 내부의 도면을 아주 청와하게 어디로 침투해서 어디에 박정희가 자고 어디에 경비실이 있고 상세한 도면이 돼 있어서 우리 정부가 놀란 거지요. 어떻게 청와대의 지도가 북한에 이렇게 상세하게 가 있냐. 그래서 일부러 역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은밀하게 조사를 했더니 청와대 여자 직원 중에 김옥화라고 했어요. 김옥화. 이 사람의 남편이 유럽에 가가지고 청와대 상세한 지도를 북한 공작원한테 건넨 것이 조사를 통해서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김옥화는 비밀리에 처형이 되고 국민들이 모르는 채 지나갔습니다. 지난 5년간의 우리나라의 주사파,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그런 택도 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뭐 민주당 정권이 다 주사파는 아니고 그 중에 주사파들이 핵심 속에 들어 있었지요. 그 사람들이 뭐 청와대 비서실장도 하고 요직을 지켰으니까 뭐 청와대 그동안에 수리한 거 뭐 다 내용을 알지요. 무슨 말이냐? 청와대가 지금은 안전한 가옥이 아니다 이거지요. 안가가 아니다 이거지요. 왜 북한에는 저 변두리에다가 청와대 집을 다 지어놓고 그걸 습격한 훈련을 하는 특공대가 있습니다. 그걸 다 정보를 입수했지요. 그러니까 차제에 그거는 청와대 지역은 대통령들 기념관이나 시민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다른 데로 옮기자. 그래서 이제 안이 나온 거인데 정부에서 당선자들이 그런 걸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그런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안보라는 게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 월남이 망했을 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월남의 부통령이
베트콘 간첩이랬습니다. 경찰, 군대 요소 요소에 전부 베트공산주의자들이 진출해 있어서 마지막에 어이없이 뒤집어진 거지요. 심지어 서독, 동독이 통일된 데도 서독이 동독을 흡수해서 통일했지 않습니까? 통일한 뒤에 동독의 비밀경찰 문서를 압수해서 보니까 서독의 독일 간첩이 2만 명 있어서 2만 명. 심지어 수상의 비서실장이 간첩이랬습니다. 서독같이 잘 사는 사회에도 동독이 그렇게 2만 명이나 간첩망을 조직을 한 거지요. 전에 황장엽 선생이 주체사상을 만든 김일성 대학 총장까지 한 북한의 2인자인데 도저히 북한은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월남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황장엽 선생을 만났습니다. 나는 북한 얘기도 듣고 잘하면 또 전도도 할 수 있을까 해서 만나 얘기했더니 나한테 김 목사, 남한이 걱정일세, 남조선이 걱정일세,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자기가 자료를 봤는데 에? 김정일 책상 위에 있는 남조선에서 보낸 보고서를 자기가 우연한 기회에 읽었다. 이게. 하여튼 친북 주체사상 간첩급에 해당하는 인사가 5만 명, 남조선의 5만 명이 요소 요소에 포진하고 있으니까 여차해서 되게 큰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큰 데모, 뭐 박근혜 그 탄핵 사건이다, 이명박 때의 그 소고기 파동이다, 그런 또 광주 사태, 이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동원될 수 있는 거지요. 그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깥 도둑보다 집안 도둑이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참 그래도 한국에서 믿을 수 있는 데는 교인이지요. 교회는 방공의 선도니까. 저도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북한 정부의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내가 누가 보라 그래서 봤더니 그 1페이지에 내 이름이 떠 있어요. 나 외에 4명, 5명이 1페이지에 써놓고 붉은 도장으로 제거 대상 김진홍. 그리고 이제 죄명을 쓰기를 친미 반민족주의자. 이게 내 죄명이에요. 그 제거 대상이란 겁니다. 근데 국정원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나한테 중국을 가지 마라 그래요. 중국, 목사님, 그 중국에도 두레마을이 있고, 북한 돕기 사업도 하는데, 다른 사람을 보내지, 목사님은 중국 가지 마십시오. 아, 그래서 내가 중국을 잘 안 갑니다. 뭐 죽을까봐 안 가는 게 아니라, 바쁘기도 하고, 또 뭐 괜히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죽으면 그 참 그 순교도 아니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 참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석기라고 아시지요? 북한이 남한에 이제 조직 친북 세력 조직을 성공했는데 북한의 간첩망이 네 간첩망이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동부연합, 경상도, 호남, 또 서울 뭐 이렇게 해서 네 개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적발했지요. 그게 동부연합입니다. 동부연합. 세 개는 아직 묻혀 있지요.
그러나 단속을 많이 하면 지하로 들어가고 또 숨쉴만 하면 또 길거리로 나서고 하지요. 그런데 동부연합의 대표가 이석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외국어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동부연합 대표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 정치가 헐렁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뭘 관심 가졌냐 하면은 국회의원이 정부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자료 요청이 전부 국방에 대한 1급 비밀이에요. 자꾸 그런 것만 요청을 하니까 이 사람이 수상하다. 그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입니다. 황교안 장관은 공보, 그 뭡니까? 그 간첩 잡는 걸 뭐라 그러지요? 그 분야의 안보 전문 출신이니까 법무부 장관이 새로 팀을 짜서 이석기를 잘 추적해봐라. 국회의원이니까 쉽게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통진당 대표요. 이석기가 너무 잘 되니까 정부에서 정당 보조금으로 매년 100억, 정부 예산으로 통진당에 100억 주는 거예요. 국회의원 세비를 받지요. 또 정부 예산으로 비서 4명의 비용을 다 주지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 밑에 4명 국비로 비서로 쓰고 통진당에 100억 받고 모든 게 잘 되니까 이 사람이 방심을 한 거지요. 뭐든지 방심이 이 문제지요. 나라로서는 다행이지요. 통진당 핵심 간부 믿을 수 있는 사람 100명을 모았어. 저 서울 저기 한쪽 구석에 캐도릭 문화회관 있습니다. 캐도릭 문화회관 집을 빌려주고 하는데요. 거기에 100명을 모아놓고서는 이석기가 강의를 한 거예요. 그날이 오면 A조는 KT 방송국 점령하고 B조는 KTX 또 한조는 무슨 정부청사 그걸 쭉 얘기하니까 이거는 원칙이 한두 명 있을 때에 지시해야 되는데 이석기가 붕 뜬 거예요. 다 잘 되니까 100명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교회에서 자란 모태신앙 출신 청년이 있었어요. 자기는 평등 세상 만들자고 통진당에 통일진보당에 참가했는데 이석기 대표가 하는 말 들으니까 이거는 나라를 뒤집어가지고 북한에 바치자는 식이거든요. 요새 좋은 게 있어요. 핸드폰. 주머니 핸드폰을 놓고 손으로 만지작 해가지고 청년들은요, 핸드폰 만지는 거 도사입니다. 뭐 유치원부터 만지니까 그걸 만지작 해가지고 녹음을 한 거예요. 보이지 않게. 녹음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들어보고 이거 가당찮거든. 예, 국정원 직원 중에 자기 삼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좀 만납시다. 녹음을 틀어놓고 이거 대단한데요. 국정원 자구 직원이 들은 이거는 뭐 역적 중에 역적이거든. 이게 이제 황교안 법무장관에게까지 보고가 가서 그걸 이제 일망타진할 수 있었지요. 녹음이 다 돼 있으니까 뭐 꼼짝달싹 못하지요. 근데 우리가 법이요 그런 건에 너무 허래요. 그런 사람 30년, 40년 가다 놓든지 해야지 뭐 8년인가 7년인가 받았다가 지난해 12월에 나왔지요. 시간 다 안 살고 우리 문 대통령이 박근혜 석방할 때 끼워서 내보냈지요.
근데 그리고 조용히 살았으면 좋은데 이석기가 나온 뒤에 동부연합의 후임이 있어요. 후임자를 잘 짜가지고 민주노총. 민주노총 알지요? 전국 노동자 중에 민주노총 회원은 4%요, 4%. 4%인데 이 사람들이 전투력이 있어. 길거리에 나가서 막 띠매고 막 하고 하니까. 4% 되는 민주노총이 이건 뭐 우리 지금 주사파 정권하고 딱 서로 맞는 거지요. 그런데 이석기의 후임 중에 양경수, 동부연합의 후임인데 이 사람이 이번에 민주노총의 대표가 됐네. 그럼 이거는 간첩급이 민주노총의 대표가 돼 있으니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그 난 뭐 특정 정당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택도 없는 친구들이 뭐 나라를 뒤집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피 흘리고 얼마나 희생과 대가를 치렀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지요. 그런 자유로운 바탕 위에서 우리가 세계 경제 10대국이지요. 그리고 수출로 말하면 세계 7등이지요. 7등. 그런 나라를 이루어 사는데 금년만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7발 쐈습니다. 그런데 3월 16일 날 최고로 기술 발전시킨 미사일을 평양 옆에서 비행장에서 쐈어요. 그걸 ICBM 그래요. 그건 미국까지 갈 수 있는 ICBM을 북한이 샀는데 이게 한 200m 올라가다가 툭 떨어져가 평양에 떨어져 버렸네. 평양 사람이 많이 다쳤을 거라 그래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왜냐? 미국 쪽에서 작년에 뭘 발표했느냐면은 레프트 뭐 번치인가 그래가지고 미사일을 발사해서 올라가고 떨어지는 과정에 이걸 중간에 전자 교란을 위해서 떠뜨리는 기술을 미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걸 발사하는 기미가 있으면 전자 교란을 해가지고 아예 떠뜨려버리겠다 발표한 지가 한 서너 달 됐는데 이번에 뜨다가 200m 올라가가지고 뚝 떨어져 버렸으니까 전문가들은 그래요. 미국이 그런 전자 기술로 떨어뜨렸을 것이다. 뭐 확실한 건 모르지요. 하여튼 그네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말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내가 청와대 예배 보러 갔다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이번에 이제 당선자가 문 대통령 만나가지고 대화하려고 그랬지요? 대화하는 중에 이명박 대통령도 석방시켜 주시오. 그런 얘기 오갔는데 서로 틀어져가지고 못 만나게 됐지요. 이왕 지사 나올 분 미리 내주면 좋잖아요. 그런 사람 가둬 놓을 필요가 없어요. 뭐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감옥에 내하고 동갑인데요. 지역도 나처럼 30대 살아버려야지 80대 지역 사는 게 그 못할 짓이잖아요. 응? 빨리 내놓는 게 서로 좋은 거야, 서로. 그래요? 근데 그걸 뭐 틀어져가지고 안 만나게 됐지요? 뭐, 이 대통령은 뭐, 수양한다 생각하고 한 두어 달 더 참으면 나오겠지요. 근데, 청와대에 갔을 때 얘기하기를, 목사님, 우리나라 이 안보가 심각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국가안전보장회의를 NSC라 그래요. NSC.
청와대 지하실에서 비밀로 회담을 하는, 회담을 하는 거야. 그거 이제 정보부장, 국방부, 뭐 장관, 뭐 합참의장, 안보에 관계되는 핵심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비밀리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내용이 3일 뒤에 북한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 이거야. 다 믿을 사람인데 왜.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봤다 이거야. 모여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저 남포항에 한번 치자, 남포항에 미사일로 때리자, 우리가 맨날 다 하고 살 거냐 회의를 해서 서로 눈 짠 거야. 눈을 깜짝깜짝 하면서 그래 짰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일주일 뒤에 중국 대사가 좀 만나자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중국 대사가 그 만났더니, 대통령 각하 남포항을 칠라는 거는 좀 그러지 말아주세요. 일주일 뒤에 중국 대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구석구석에 그런 정보가 쇠는 거예요. 그 나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해방시키는 남반부 해방 전략이 10개조예요, 10개조. 우리 교회 10계명처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교회를 무너뜨려라. 한국 교회는 태생적으로 반공교고 민주화 세력이고, 남한을 해방시키는 데는 교회가 주적이다, 주적. 아주 십계명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도 교회는 이거 골치 아프다는 거야. 교회를 파괴시켜라. 아예 신학생들 중에도 장학금을 줘가지고 포섭을 해가지고 신학교 속에도 요즘은 좀 침투해 있습니다. 뭐 그걸 너무 또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뭐 알아서 하면 그런 거는 뭐 별 게 아니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나간 일을 통해서 오늘을 이해하고 미래에 되어질 것을 예언해 주는 게 요한 계시록이지요. 그런데 일제시대에는 일본 경찰이 교회를 순방을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전부 점검했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요한 계시록을 본문으로 나오면 중단시켰어요. 일본 경찰이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 읽겠습니다. 이러면 경찰이 바꿔야로! 응? 그건 중단하라 이거야. 왜냐? 요한계시록은 일본 천황도 그냥 사람이야. 로마 황제도 사람이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로마 제국도 망하고 뭐 독재자는 다 망하는데 마지막 승리하실 분은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에 승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치는 이런 주의 저런 주의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다 날아가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지요. 그러니까 독재자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아주 싫어하는 거지요. 자, 오늘 7장 1절 말씀. 예,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 서론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가버렸네. 그렇다면 들으면 하지요. 우리 교인들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뭐 이제 대통령도 이제 선거다 되고 했으니까 뭐 정치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작년 11월 7일에 정권 교체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설교 제목으로서는 엉뚱하지요. 뭐
설교 시간에 은혜나 구원 얘기해야지 뭐 목사가 정권 교체 이런 설교를 하냐. 그래도 그걸 들은 크리스천 사람이 150만이 넘더라고요. 그 설교가 아주 히트 쳤어요. 히트 쳤는데 아 그걸 또 선거위원회에서 고발을 했네. 그래서 내가 어제 아래 동두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그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법 위반. 뭐 물론 경찰관 또 뭐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조사하는 거지 나한테 해롭게는 안 하지요. 우대하지요. 목사님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형제를 형수한테 욕을 하면서 그 시기를 도로 파버린다 이런 거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래서 이재명이지요. 예, 확실합니까? 내가 뭐 그 개인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뭐 조사받는 사람이 사실대로 해야지 뭐 응? 뭐 이 아무개입니다 대충 넘어갑시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안에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민족 복음화를 하고 통일 한국 시대를 이루어가지고 북한 백성들도 해방돼야 안 되겠습니까? 미국은 미사일 쏘는 것도 뭐 이렇게 기계로 해가지고 툭 떨어뜨려 뿌리는데 우리는 그래도 기도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예. 내가 뭐 정치 좋아하면 뭐 내가 정치에 나갔지요. 목사 하겠습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내가 정치 안 하는 게 불만이요. 내 친동생이 있는데 지금 또 형님은 정치에 나갔으면 야당 당순함 할 끼인데 응? 뭐 목사 해가지고 그 산골에서 고생만 하냐 그랬어. 야 사명이야 사명. 사명자는 사명에 목숨 거는 거지 그 정치하고 목사가 다르지. 항상 목사는 대통령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런데 이 6장 17절 말씀, 6장 17절 말씀. 자, 보좌가 둘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읽었지요? 지상에 보좌가 있고 왕이 앉는 보좌요. 지상에 보좌가 있고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두 개입니다. 지상에 보좌는 누가 앉았습니까? 로마 황제가 앉은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감옥 가고 순교시키고 못된 짓 하는데 하늘 문이 열려 있어.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그 이 땅에서 순교당하고 억울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이게 7장의 마지막 날에 나오 마지막 말에 나 16절 7장 16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땅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순교한 사람들 하늘나라에서 흰옷 입고 하나님이 그 눈에서 눈물 씻어 주시는 겁니다.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박해받지 아니하고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0절 말씀 7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천국에서 흰옷 입고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아, 멋있잖아요. 천국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이 찬송가 아시지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있도다. 그 찬송 아시지요? 천국에서 흰옷 입고 이 땅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굶주림도 해로움도 다 벗어났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구원이 있도다. 땅의 보좌는 로마 황제가 백성들을 굶주리고 괴롭히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네 마리 짐승인 말이 나오죠. 네 마리 말이, 그렇지요? 6장 1절에는 맨 처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2절 말씀, 2절 말씀, 6장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칼을 전, 활은 전쟁 무기지요. 밀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전쟁해가지고 승리하고 승리하고 밀관 차지하려고 그러지요. 군대로, 무력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핍박하는 게 흰말이지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흰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타시는 말이 흰말이지요. 구별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흰말은 전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괴롭히는 말이고, 19장에 나오는 흰말은 어린 양 예수님이 타시는 말이지요. 자, 그 다음에 3절. 둘째 인을 치실 때, 둘째 도장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둘째 말은 무슨 색깔입니까? 붉은 말.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갈등과 분열을 일삼는 못된 정치요, 정치. 첫째는 군사력으로 핍박하고, 둘째는 정치로 핍박하고, 셋째 말은 뭡니까?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이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셋째 말은 검은 말이요.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은 뭘 상징할까요? 경제요, 경제. 저울. 경제력으로 가난하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믿음의 증거 때문에 굶주리고 직장도 잃고 재물도 뺏기고 경제로 고통당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넷째 말이 나오지요. 자, 6절 말씀.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뜻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올에 밀한대요 한 데나리올에 보리석대로다.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네 번째 말은 청황색. 청황색은 시체가 띠는 색깔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청황색으로 바뀝니다. 순교의 피를 흘린 박해지요. 그런데 다섯째 인이 중요해요. 다섯째 인. 다섯째 도장을 딱 보자. 하늘 보호자에 앉으신 이 손에 일곱 인을 뗀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두루마리를 읽을 사람은 딱 한 사람이라. 누구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만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일곱 도장을 떼고 읽을 수 있는데, 첫째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첫째 도장을 떼니까 흰말, 둘째 도장은 무슨 말입니까? 붉은 말, 셋째 도장은 검은 말, 넷째 도장은 청황색 말. 군사력으로, 정치로, 경제로, 또 순교로, 탄압으로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다섯째 도장이 이게 중요해. 다섯째 도장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늘의 하나님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죽음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뭐라고 탄원하느냐? 10절,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심이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 핏값을 언제 갚아줍니까? 우리 순교하고 재산 뺏고 사는 백성들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순교당하고 재산 뺏기고 가족들 해침당하고 우리 핏값을 언제 갚아줍니까? 하나님께 호소를 했더니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11절이 중요해요.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거는 승리의 옷이 흰 두루마리야.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잠깐 쉬어라. 아직 때가 안 됐다. 무슨 때가 안 됐느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늘나라에 순교해서 피 흘릴 사람의 티오가 있어. 로마 제국에서 10만 명이 순교해야 된다. 대한민국에서 만 명이 순교해야 된다. 하늘나라에 그 티오가 있는 거요. 말하자면 티오가 들쳤다. 땅에 있는 교인들이 먹고 사는데 취해가지고 할렐루야 찬송만 하지 복음으로 목숨 걸고 살지를 않아. 순교하는 차가 숫자가 안 찼어. 티오가 차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여섯째 도장 떼니까 때가 왔어. 숫자가 찬 거예요. 여섯째 도장 12절 말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여섯째 도장을 뗐더니 진노의 날이 온 거예요. 진노의 날이 막 천지 개벽을 하고 재난이 당하고 어떻게 된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막 순교하고 단 사람들이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핍박당하던 사람들은 막 할렐루야 날아갈 듯이 기뻐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무리들은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허둥지둥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15절 말씀. 땅의 임금, 교회를 핍박한 임금,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종은 종이지만은 교회를 핍박하는 왕들한테 아첨하고 심부름했는 종들, 자유인이지만은 성도가 핍박당할 때 모른 척했던 자유인들, 그들이 이제 팔자가 바뀐 거예요. 굴 속에 숨어가지고 도리어 우리를 가리워주라. 우리 죽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렐루야 찬성하는 겁니다. 17절이 6장의 결론이지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의 진노의 날. 몇 번째 도장 뗐을 때입니까? 여섯 번째 도장 떼니까 진노의 날이 왔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전부 진노의 날에 막 고통당하는데 거기에서 보호받는 사람이 있어. 그 보호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7장이 그 얘기요. 7장. 이 일 후에 내가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 불지 못하게 하니, 천사가 네 명이 동서남북 땅끝에서 화살에 활을 쏠라는 거예요. 화살이 핑 날아가면 천지에 막 지진, 요동, 대변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직 화를 쏘지 말아라. 이 천사가 도장을 쥐고 있어, 도장. 하나님이 주신 도장. 도장을 쥐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2절, 2절.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장이지. 뒤에 나오면 마귀의 도장이 또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활 시위를 땡기고 있는 천사한테 도장 가진 천사가 아직 잠깐 스톱,
일 한 가지가 남았다. 뭐냐? 4절 말씀, 4절. 내가 인침을 받는 자의 수를 들으니, 자,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구원받는 사람, 마지막까지 이기는 사람 이마에 도장 찍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 명이냐? 그 도장 받은 사람은 환난 날에 면제요, 면제. 장학생이요. 그 사람이 몇 명이냐? 4절 오늘 말씀의 결론이지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 이마에 도장 받은 사람이 몇 명이지요? 14만 4천이요. 14만 4천. 이 14만 4천 때문에 이단이 많이 나왔습니다. 박태선 전도관이 전도관에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 이야.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뽑히려고 재산 다 팔아가 바치고 평생 거지된 사람이 많아. 그래서 신천지도 그 아류요. 왜냐? 신천지를 일으킨 사람이 박태선 가방 들고 다니던 가방모찌 출신이요. 다 배워가지고 14만 4천 지금 풀어먹는 거예요. 멀쩡하게 대학 다니고 하다가 직장 사표 내고 신천지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갔다 이야. 이마에 도장 받는 거요. 이 사람들은 환난 날의 면제라. 그런데 14만 4천 명이 왜 나왔느냐? 12 곱하기 12는 144지요? 12는 구약의 12 지파, 12는 12 제자. 곱하면 144지요. 그게 천을 붙이면 14만 4천 명입니다. 천은 많다야, 많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인데 구약 성경은 굉장히 숫자를 중요시합니다. 3은 하늘의 수요. 땅은 4는 땅의 수라. 하늘의 수는 성부, 성자, 성령 셋. 땅의 수는 동서남북, 사복음. 하늘의 수 3하고 땅의 수 4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7. 완전수요, 완전수. 그 일곱 천사, 일곱 나팔, 일곱 도장 나오지요? 이걸 땅의 수, 하늘의 수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3, 4, 12. 열두 지파, 열두 제자, 열두 문 곱해도 완전수야. 그 완전수를 12 곱하기 10이니까 10, 144. 그게 많다는 숫자, 천을 곱하니까 14명, 14만 4천. 환난 날에 14만 4천 명이 이마에 도장 받고 구원 받는데, 근데 그건 그 사람들만 구원 받는다.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구원 받은 성도가 많습니다. 구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땅에서 구원받는 도장받은 사람은 몇 명이지요? 14만 4천. 하늘나라에 이미 순교하고 구원받는 성도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0절 말씀. 큰 소리로 외쳐 가라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 있도다. 그러니까 장로가 묻는 거야. 세례 요한한테.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장로님이 아시지 내가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14절 일러주는 거지요. 오늘 결론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고 옷을 씻으시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허물과 죄의 상처와 아픔을 다 씻고 깨끗하게 새로워진 심령, 천국 시민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어느 날 천국 가서 상처, 아픔, 죄물, 죄 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 있도다 찬양하는 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거하는 동안은 시련과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받은 14만 4천 명의 한 사람 되게 하옵시고 천국 가서 흰옷 입고 찬양하는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배고픈 것이나 해로운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생을 누리는 축복의 백성 될 때까지 이 땅의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